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6월은 6월일까요? 6월일까요? 사흘은 3일을 나타낼까요? 4일을 나타낼까요? 아, 동짓달은 뭐죠? 섣달은 몇 월을 가리키는 걸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써놨는데요. 6월하고 10월은 좀 색깔이 다르죠. 지금 방금 제가 발음한 걸 유심히 들으셨다면 왜 빨간색으로 해놨는지도 아실 것 같아요. 1, 2, 3, 4, 5, 6이지만 월이 붙으면 6월이라고 읽고요. 7, 8, 9, 10이지만 월이 붙으면 10월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1월은 정월이라고 하고 2월, 3월, 4월, 5월은 특별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오셔서 11월은 동짓달, 12월은 섣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오뉴월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5월 또는 6월 아니면 5월하고 6월을 같이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6, 7월을 보시듯이 뭐 1, 2월 또는 뭐 2, 3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5월하고 6월은 5, 6월도 아니고 여기 발음에 U로 된다고 해서 5, 6월도 아니고 삐, 삐, 5, 6월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9, 10월도 9, 10월이 아니라 9, 10월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뉴월 개팔자,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름에 개팔자,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여름에 개가 늘어져서 이렇게 잠을 좀 자고 있잖아요. 또 굉장히 속된 말로 놀고 먹는 편한 그런 팔자를 오뉴월 개팔자라고 얘기하고요. 여름에는 감기 잘 안 걸리는데 감기에 걸렸다 그럴 때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고유어 표현이 있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단 뭘까요? 1회, 8회, 아흘에, 열흘 이렇게 됩니다. 자 고유어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하루부터 엿새까지는 그래도 종종 쓰거든요. 이거를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잘 쓰지는 않지만 1회, 8회, 아흘회가 나왔을 때 물론 열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나왔을 때 우리가 며칠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숫자 요거를 우리가 4라고 읽죠. 그래서 여기에 이끌려가지고 이 사흘을 4일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4일이 아니고 이 사흘은 3일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 이틀 1일 또는 2일 1일이나 2일 그 다음에 사나흘 3일 또는 4일 정확하지 않을 때 이런 표현들을 써요. 너댓세, 대여세, 5일이나 6일, 옌일에, 7, 8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하고 사나흘만 좀 자주 쓰죠.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은 제가 여기 띄었었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게 하나의 단어로 올라가 있지가 않아서 띄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 나온 뭐 고려대 사전이라든지 초록색 창에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 오픈 사전 있죠. 사용자가 만들어가는 사전인데 거기에는 이게 한 단어로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거기는 이제 한 단어가 아니지만 한 단어로 쓰는 그런 게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규정을 원칙적으로 지키자면 띄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쓰인 관용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루가 다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하루에도 12번.
예문을 보시면요.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매일매일. 그죠? 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자주 놀러 온다. 그 녀석은 하루에도 12번 마찬가지로 자주 해요. 예, 마음이 바뀐다, 변덕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용 표현도 익혀서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12번, 왜 하필이면 12번일까요? 많은 숫자를 생각하면 뭐 100도 있고 1000도 있을 텐데 왜 12일까요? 자, 우리가 시간을 나눌 때요. 시간 최대치가, 하루의 시간 최대치가 12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시간을 나눌 때 자시, 축시 뭐 이렇게 나누는데 시간을 나누는 게 최대가 12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대치 12번. 가장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변덕스럽다라는 표현. 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날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정월과 동짓달, 섣달, 그 다음에 6월의 발음, 10월의 발음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